오늘 사포질 갖고 사람 가고 있다니까 이게. 사포질 못하면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운동으로 치면 이제 농구할 때 드리블 이런 거니까. 야, 기본이 안 되는데 뭘 하겠어 이런 거 막 하고 그랬어. 진짜 사포질을 지겹게 해야 는다고 해야 하나. 아, 그리고 정말 하기 싫어 죽겠는데 건담을 사면 건담이나 프라모델 사면 사포질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서. 아 그래요? 그냥 게이트에 짜라는 그 흔적이 남잖아요. 아 그렇죠. 그걸 어쨌든 간에 매끄럽게 다듬어야 하니까 맨 그 생활을 하니까 그게 된 거예요 이게. 프라모델 때문이구나. 그렇죠. 얘가 매끄러운 표면이 돼야 하는데 그 자국이 남아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가야 하니까 이게. 아우. 그리고 요즘에도 프라모델 키트를 사려고 딱 박스 열었다가 아 안 할란다. 아 하기 싫다. 그 사포질이 막 악몽이네. 왜 프라모델은 레고처럼 안 나올까 이러면서. 그러게. 레고는 딱 다 마감이 다 돼 있으니까 그냥 사서 맞아요. 마감까지만 해야 했으니까 조립만 하면 되니까. 그러니까. 근데 프라모델은 그렇게 아니니까. 역시 일본 가성비에 따라. 아, 그래서 진짜 그걸로 사포질만 미친 듯이 했더니 걔 하듯이 다른 데는 사포질 다 똑같이 해야 할 수밖에 없으니까. 지겨워. 사포질. 뭘 해도 지겨워.